안녕하세요. 투데이스퀘어 강창용 임종우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에피폰 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은 이제 업타운 캣 ES 모델인데요. 네. 이제 업타운 캣은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네. 할로 모델 중 하나인 와일드 캣에서 좀 더 고급스럽고 매끄럽게 메이크오버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메탈릭 피니쉬 골드 하드웨어로 고급스럽게 좀 이제 외관을 포장했고 네. 그다음에 메이플하고 퍼플라로 라미네이트 바디. 라미네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3피스넥 그런 걸 다 라미네이트넥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메이플하고 퍼플라를 서로 섞어서 쓴 바디라고 그러니까 보면 되겠죠. 보통 겹쳐서. 그냥 메이플 라미네이트도 메이플인데 요즘에 퍼플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아까도 그죠. 자, 예, 계속 퍼플러가 오는 예, 게 많죠. 예, 저희가 이제 리뷰에서 항상 보면 예, 퍼플러 나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같습니다. 베이스 포함해서 4대인데 그러니까요. 3대가 퍼플러예요. 네. 네. 바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싱글컷 하드헬로우 바디로 메이플과 퍼플러 라미네이트 바디로 제작돼서 뭐 풍부한 공명을 가집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메이플 순수 메이플로만 된 이제 335계열 그렇게 하면 요 가격대에서는 사이어가 있겠죠. 비교해 보셨을 때 역시 눈 감고 들으면 바디의 차이는 느끼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고 네. 픽업을 얘기하면 미니 프로 버커 네. 험버커죠. 네, 항상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업타운 캐시라는 모델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써온 그런 거라고 하고 깨끗한 클리톤과 게인을 걸었을 때 거친 사운드까지 연주자 의도대로. 네, 그럼요. 미니버커 하면 뭐 약간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예전 레스폴드도 미니버커 달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뭐 70년대나. 근데 연주해보면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예, 풍부하고 서스테인도 길고 예, 힘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을 다르게 하자면 이제 연주자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해준다는 건 우리가 플레이어빌리티는 자신 있다. 너는 연주만 신경 써라. 의도대로 갈 거다라는 걸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는 멘트인 네. 거죠. 아,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지금 줄 높이가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로 나왔어요. 저는 살짝 뛰어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명도 예, 팩토리 세팅이지만 좀 풍부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넥 부분 설명 들어가면 마호가니 넥이고 슬림 테퍼 네. C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보니 핑거보드고요. 헤드머신은 글로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슬림 테이퍼 C 타입으로 넥은 장시간 연주도 무리감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장시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장시간 얘기하는데 이거 케바케인데 사실 네, 사람들의 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네. 네. 이 정도 기타 가격 생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을 얘기할 때 초심자부터 어느 정도 이제 취미라고 해도 좀 딥하게 들어간 분들이 이 가격대를 많이 노리니까 그때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클럽 공연하면은 뭐 한 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겠죠. 뭐 그 정도 공연할 때 여러분들의 손이 아구심이 딸려서 마지막 곡을 잘 못 친다 그 정도가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그렇게 되는 악기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그 프레션과 재즈 베이스 펜터 두 개로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프레션 베이스 넥을 잡았을 때 한 시간 정도 공연했었을 땐 내려매건 어떻게 매건 간에 그러니까 내려매서 넥을 움켜쥐건 아니면 올려매서 엄지를 뒤로 세워서 잡건 어쨌든 간에 왼손에 하중이 좀 걸려서 뮤지컬 같은 거 하면 2회 할 때도 있고 3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2회차 공연에서 분명한 건 손의 피로도 때문에 하던 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알이 단단하게 박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무리감이 없게 해준다면 연주만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좀 그렇다고 합니다. 믿어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부 섬유에 넘어가면 이제 전형적인 투볼륨 투톤이네요. 아, 투볼륨 원톤이고요. 아, 투볼륨 예. 원톤인데 예. 투톤으로 설명되어 있구나.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원톤. 투볼륨 원톤이고요. 이 그레치 기타 스타일로 마스터 볼륨이 하나 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이게 예, 컨트롤부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근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바디 쉐입이 좀 작으니까 바디 쉐입이 좀 크면 좀 멀어지는데 컨트롤부가 이거는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간편하게 여기 마스터 볼륨도 쓸 수 있으니까 예, 아마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밖에 보면 이제 프렛은 미디엄 전보 22프렛 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서 놓칠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쉐입의 기타들은 미디엄 전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예, 연주하기도 편하고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더와 마샤 앰프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론트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할로우 바디니까 좀 잡아 뜨는 걸 좀 해볼까요?
자, 톤 컷도 좀 해볼게요. 예. 좀 과하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마스터 볼륨 좀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자, 제가 느꼈을 때는 마스터 볼륨을 줄였을 때보다 프론트 볼륨을 줄였을 때가 좀 더 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타 있으면, 특히 그레츠 기타 있으면 저는 마스터 볼륨으로 많이 이렇게 살짝 줄였다 올렸다, 특히 이제 드라이브 걸었을 때 그렇게 많이 썼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볼륨 소톤으로 뒤에 밀었다기보다는 마스터 볼륨을 앞으로 뺌으로 해서 그 볼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을 손으로 용이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좀 그런 것에 대한 사용법도, 웬 디자인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무시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한번 연주하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쪽보다 뭐 볼륨 주법 쓰기에도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잘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예. 요새는 또 볼륨 패드를 워낙 많이 보편적으로, 그쵸, 이 기타가 생산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처음 디자인될 때는 이제 발로도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어떤 감각 때문에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선배님들이 볼륨 소음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보다. 예. 자, 그다음에 가운데 톤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딜레이를 좀 걸어볼게요. 자, 영롱한 소리. 네. 솔로 같은 것도 요런 이제 경우의 수가 많죠. 이제 예, 어떤 볼륨을 줄임으로써 어떤 음색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볼륨 마스터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Q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톤에서 이런 톤이나 예, 제 구미대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왔을 때 어떤 톤 밸런스가 네.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오히려 베이스 치던 분들은 이게 더 용이하겠죠. 이제 네. 기본적인 이제 재즈 베이스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구미에 맞게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베이스... 약간 그 뭐지? 푸시풀 소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줄였거든요, 애들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재즈 베이스 두 개의 픽업이 있는 베이스에서 얘기할 때 풀 볼륨 풀 톤으로 놓고 쓰게 되면은 그냥 이제 단계가 세 단계잖아요. 프론트 두 개 다 리어지만 사실은 그 두 개의 블렌더 가운데 위치를 좀 변해서 자신만의 그런 시그니처 톤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정말 재미있거든요. 네. 그래서 톤의 가능성이 되게 열리니까 지금 정우 씨가 접근한 방식은 기타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베이스 분들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놨었을 때 볼륨 밸런스를 서로 두 픽업을 다르게 해서 다 놓게 되면 사실 캔슬링이 좀 일어나서 누구나 치나 다 그 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만의 양념을 스파이시를 좀 바꾸는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 또 다른 톤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담인데 그 저는 이제 보드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창영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제 생일 선물을 해 주셨던 소스 오디오의 이제 GO라고 읽어야죠. 네, GIO니까. GO. 예, GO 제품이 이제 버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시그널 부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활용성이 많은 페달이 있는데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페달이 두 개가 있는데 보드가 하나는 이제 뭔가 뭐 클럽 연주할 때 많이 쓰던 용이 있고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쓴 페달 보드가 있는데 제가 클럽 연주용 보드에는 볼륨 페달이 없어요. 사실 웬만하면 조금 예, 좀 비대중적인 음악이지만 예, 조금 볼륨 페달 없이도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아서 그렇게 짰는데 보다 정우 씨 색깔이라고 봐야 되죠. 예, 또
컨트롤블을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지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양의 기타리스트는 젊건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기본적인 컨트롤블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예, 기타리스트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 기본적인 일렉트로닉에 대한 이해도보다 예, 저 사람이 볼륨 페달 쓰니까 나도 써야지 갈매기를 날려야겠다 이런 거는 조금 예, 좀 더 사실 네, 그러니까 연주의 연, 악기와 나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그렇죠. 많이 해결을 맞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거를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좀 네. 다르게 해결한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 미쳐야 네. 그 다음에 단계가 나갈 수 있는 거라는 네. 얘기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기타리스트 분들께는 이렇게 만약에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예, 지금 창룡 형 말씀대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컨트롤블에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결론은 볼륨 팟이 갑자기 이렇게 온 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고 활용도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비싼 가격대에 또 사이어랑 비교해 볼 때 아, 나는 컨트롤이 이게 앞쪽에 있어서 이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기타를 고르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하다 끊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두 개의 보드를 제가 요즘에 클럽 연주도 없고 연주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합쳐야 되니까 아 그게 또 고민이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리어 픽업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막혀. 손맛이 잘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예, 그 잘 맞는 기타들이 오늘 또 오늘 리뷰하는데 많이 들어왔네요. 자, 드라이브 페달. 블루스하기도 정말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드랍 저기 디스토션. 푸파이터즈 같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는데? 네. 기억이 안, 뭐 이렇게 막 손 돌리는 게 이제 불편하네요. 안 돌렸더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약간 무시하던 시절을 이제 지나서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약간 저가 기타에서 완전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좀 행복한 고민이고 제작... 오래된 어떤 전쟁이지만 예.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행복한 건데 참 이게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그 과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OEM하던 기타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퀄리티 저하들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다시 올라와서 승리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기타를 팔다 보면 판매가 가운데 기타들이 가장 팔기가 어렵고요. 아예 위에 하이엔드거나 아예 저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저가 쪽이 지금 완전히 피박 터지는 전쟁이 난 거죠. 서로들 퀄리티 경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렇죠. 했던 게 이 가격대에서 이런 퀄리티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죠. 그 쥐어짜임을 통해서 이런 기타들이 역시 중국도 지금 쥐어짜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잘 만들었어요. 네. 마감도 훌륭하고 네. 전반적인 도색도 너무 훌륭해서 이게 예전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도색 같은 거 보면 약간 그쵸. 에피폰에서 약간 저희들이 네. 얘기할 때 네.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얘기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막 에어브러쉬로 할 때 색깔이 덜 들어가서 나무가 보이거나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이런 스파클링 골드 같은 거는 어디 울고 이런 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네. 두껍게 들어가거나 네. 또 그래서 근데 평탄하게 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기타 나왔다는 점에서 저와 같이 좀 놀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이 정도 퀄리티 기타면요 여러분들 그냥 매장 안 오시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리뷰 마치고요 정우 씨의 많은 팁이 담긴 연주도 한번 또 끝에 들어보시고요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스피어 강창용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m-hmm.